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아나운서 차미애입니다. 이재포, 1년 2개월 실형선고. 여배우 협박녀로 허위기사 작성 혐의.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. 9일 서울 남부지법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신문 전 편집국장인 이재포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앞서 이재포는 2016년 7월과 8월 4건의 허위 기사를 작성해 여배우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당시 기사를 통해 A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후 식당 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사고를 이유로 삼아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한편 이재포는 1983년 MBC 개그맨으로 데뷔했습니다. 이후 개그맨과 연기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. 이후 언론인으로 전향했고 2014년 7월 재보궐선거에서는 경기도 김포시 국회의원 후보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. 위 사진은 KBS 방송 장면을 캡처한 사진입니다. 뉴스를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